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장조림과 알배추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돼지고기 장조림은 우선 냄비에 물, 양파, 대파, 당근, 다시마, 통후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돼지고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냄비에 채소 국물, 익힌 돼지고기, 편선 생강, 맛간장, 진피를 넣고 한 소끔 끓이다가 흑설탕, 조청을 넣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돼지고기는 건져내 먹기 좋게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남은 조림장에 발사믹 식초, 매실청을 넣어 살짝 졸여 소스를 만든 뒤 돼지고기에 끼얹어주면 돼지고기 장조림 완성! 알배추 샐러드는 먼저 알배추의 속대를 채 썰어 물에 담그고 부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잣을 넣어 살짝 볶은 뒤 키친타월에 얹어 기름을 빼주세요. 맛간장, 식초, 올리브 오일,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참기름, 통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볼에 물기 뺀 배추, 부추를 넣고 소스를 끼얹어 버무려주세요. 볶은 잣과 통깨를 올려주면 알배추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장조림과 알배추 샐러드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최고의 요리를 향한 두 셰프의 치열한 요리 대결이 최고의 선택 1+1에서 방송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맛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네. 요거 네. 맛을 보겠습니다. 탕국에 네, 네. 이 샐러드를 좀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얹어서 같이 먹을까요? 네. 네.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같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고 네. 그렇죠? 네. 기름기도 하나도 없고. 어? 근데 사실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네. 것 같아요. 이 맛을.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짜지 않고요. 이 지금 속 안에까지 아주 그 딱 좋은 간이 짭조름하면서 약간 달큰하면서 이 달큰함을 또 그 귤껍질 향이 또 싹 이렇게 더 살려주니까 오 아주 맛있네요. 야 선생님 어떻게 저만 먹어서 어떻게 정말 유명할 정도로 아니 또 맛있게 또 드시면 또 저는 또 그게 또 행복이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우리 알배추 샐러드 아주 고소한 이 향이 아주 잘 어울렸고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정임 선생님의 이 맛있는 저만 혼자 먹기 아까운 이 요리들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엔 추운 날씨에 먹으면 딱 좋은 명품 레시피, 뜨끈한 국물과 구수한 맛에 자꾸만 찾게 되는 매력 만점 메뉴, 도토리 가루를 넣어 더욱 특별한 도토리 수제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